안녕하세요. 영통사인 영락세입니다. 이번 시간 기대들 많이 하실 거예요. 네. 왜죠? 토끼띠가 올해는 엄청 좋죠? 그렇죠. 네. 대박난 띠로 호명해 주셨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토끼띠 분들이 이 영상을 엄청 기대하실 텐데 그 이유가 이 영상 안에 담길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대운이라 가나요? 행재운이라나? 대운이요? 네. 대운이 대운 행재운 가는 게 있어요. 보고를 네. 너무 잘 받을 것 같아요. 대운이 근데 일반인들이 네. 이 대운이 들어온다는 걸 쉽게 좀 본인들이 감지를 못하잖아요. 아 대운 가는 거는 네. 대운이라 가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 큰 복 네. 그걸 대운이라 그러는데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또 장사를 또 하실 분들 계신데 네. 장사하시는데도 아 조금 이상하게 손님들 많이 오네. 그리고 뭘 전부 다 네. 호응을 많이 해주고 선전을 많이 해주네 이런 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거예요. 아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상하게 좀 이렇게도 움직여볼까 저렇게도 움직여볼까. 그렇죠. 변화가 생긴다는 거. 그렇죠. 토끼띠 분 중에서도 제일 대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아 토끼 분들이 48세 정말 좋아요. 정말. 예. 네, 직장을 다니신 분도 계실 거고. 그럼요. 그리고 이제 거의 막 위에 계신 선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들은 이제 왜 승진운 같은 거 있잖아요. 왜 뭐 그렇게 뭐 승진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고 네. 일단 그러신 분이고 또 48세에서는 운들은 또 부모님이 좀 덕을 많이 보실 것 같네요. 이걸 쉽게 말하면 또 조상님의 공덕으로도 볼 수 있어요. 네네네. 부모님이 안 계시면 조상님의 공덕 네네.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이게 로또도 될 수도 있겠죠? 로또요? 그래 행재수 그런 말이에요. 아 혹시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. 뭐 예전에 있던 뭐 재산이나 유산 그렇죠.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돈 네. 행재수 네. 그게 엄청 잘 들었어요. 아유 그렇네요. 자 근데, 그래서 토끼띠 분들 어찌됐든 2022년 대박난 띠로 호명을 해주셨는데 네. 토끼띠 분들한테 또 상반기 진짜 대박 나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. 아 2022년도 정말 다 마음먹고 다 뜻먹은 대로 되실 대운이십니다. 다 용기 내시고요. 영통사 영락사에서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.